안녕하세요. 팔레온고 5분 전기의 판변TV의 박판지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6월 15일자 팔레온고 민사 법정 상속 등기와 상속 분할 절차 사건입니다. 선고는 2024년 4월 27일이고요. 사건 번호 2024-292-626 판결입니다. 이 사건 상속 회복 청구에서고요. 원고는 이제 그 망인의 어머니, 망인의 남, 부인이죠. 부인과 차남, 삼남이 되고, 피고는 장남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럴 경우에 이제 피고와 장남이 되는 경우가 많죠.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돼서 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망인은 2015년 9월에 사망을 해서 부인과 자녀 셋, 아들 3형제죠. 3형제가 법정상속으로 3대2대2대2로 이렇게 9분의 3, 9분의 2, 9분의 1 이렇게 법정상속했습니다. 이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서 상속 지분 등기가 맞춰졌습니다. 뭐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제3자가 채권 가압류를 성립을 하면서 상속등기가 강제로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등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원고들은 피고가 초과 특별 수익자이므로 적극 재산에 대한 상속분이 없음에도 상속등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원고들은 상속권이 침해됐다고 주장을 하면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 9분의 1 지분 우리한테 다 나눠라고 한 거죠. 원고들은 망인의 채무에 대해서 또 망인의 예금 채권을 원고들만이 상속을 받았는데 그 예금 채권에다가 채권 추심이 되고 원고 어머니의 변제로 그러니까 원고 어머니 그 부인이죠. 망인의 부인이 변제를 해서 피고가 결국 상속 채무를 면하게 됐다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같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상속 등기가 된 거죠. 상속 등기가 됐고 그러니 되니까 얘는 받을 게 없어. 너 이미 충분히 다 받아갔어. 다 받아갔기 때문에 더 받을 게 없어. 그러니까 9분의 2 등기 원인 무효 말소. 그 다음에 상속 채무도 너가 면했기 때문에 부당이득 내놔. 이렇게 청구를 한 거죠. 문제는 망인 사망 후에 상속 지분 등기가 어떻게 이루어졌을 경우 상속제나 분할 절차하고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상속제나 분할 절차 없이 법정 상속분에 따른 등기에 대해서 무효로 주장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되는 겁니다. 대본은 뭐라 하냐면 상속분이라는 것은 법정 상속분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상속분에 따라서 이제 법정 상속분이 되는데 물론 이거를 상속분에 따라서 공유가 되는데 공유가 된다고 하면 그때 그 상속분이라는 공유는 법정 상속분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상속재산은 공유를 하고 있고 상속재산이 분할이 있을 때 개개의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키는지가 그때 확정된다. 그러니까 분할이 되기 전까지는 잠정적인 공유 상태라는 거예요. 따라서 잠정적인 공유 상태에 불과한 상태에서 분할이 맞춰지지 않았음에도 개개의 법적 상속분에 대한 권리 승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원인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애초에. 따라서 애초에 지금 잠정적인 등기 불가하기 때문에 요거를 원인 무효라고 볼 수가 없고 상속 재산 분할이 끝나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 상속 재산은 상속인의 공유이고 공유는 법적 상속분에 따라 등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가처분이나 가압류 같은 게 들어올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상속 등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이제 상속인은 누구나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고 그 심판이 있어야 개개 상속재산의 귀속 여부가 확정이 됩니다. 즉 분할 절차 완료되기 전에는 법적 상속분에 따른 등기는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분할 절차가 아닌 잠정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고 청구 기각인 거죠. 결국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먼저 하라는 겁니다. 먼저 해서 상속재산의 분할이 확정이 돼서 그 등기가 확정이 되면 그때 뭐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마 이제 이 사건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 절차를 먼저 청구를 하면 특별수익권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해서는 분할할 게 없겠다, 없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거는 이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그러니까 상속 등기가 어떤 이유에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잠정적인 등기를 가지고 무효 주장하는 거 안 된다. 이거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